자, 이번 시간에는 1인칭이 아니고 인칭 대명사에서도 2인칭 2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는 우리나라 말로 너, 나, 너, 그대, 뭐, 너, 당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뜻을 가진 2인칭 대명사. 이 2인칭 대명사는 어떤 한자가 있을까?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동그라미 제2인칭 해가지고 약 이거란 뜻이에요. 그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여, 그다음에 이. 단체로 그다음에 또 이. 그다음에 네. 또 요. 또 자. 이것이 다 너란 뜻을 써요. 너란 뜻. 자, 요 글자는 우리가 익히 봤죠, 그렇죠? 다른 글자, 피자도 뭐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뭐뭐와 같다, 형용사가 되는 거죠. 비교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게 대명사, 너란 뜻을 쓰고. 오, 이거 마리오, 접속사, 이거 많이 써봤잖아요. 이것도 너란 뜻으로 대명사가 되면 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엔에 곧 뭐뭐이다 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대명사가 되면 너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여자요, 이것도 너란 뜻이 아들자도 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제2인칭 해놓고 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2인칭에 들어간 예문 여. 2인칭 대명사죠. 너, 여보다, 너고. 이때 호는 종결사인데 어문 종결사예요. 어문 종결사 붙이면 어떻게 해요? 이 문장은 어문문인 거죠. 그럼 해석 가능하겠죠? 너는 과거라는 게 좋겠죠. 배우느냐. 한문은 문맥을 보고 그 동사나 형용사가 뭐 설명어가 현재인가 과거인가를 판단해야 되죠. 문을 봤을 때 너는 원어로 배웠느냐 배웠느냐 이렇게 왜 의문문을 했느냐 의문 종결사 뒤에 있거든요. 의문문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뒤집어 보면은 넌 앞에 이걸 보면 어떻게 되죠? 너는 원어를 배웠다 하는 서술문이죠, 그죠? 서술문에 어문종결사 붙였죠. 그래서 한문에서는 서술문에다가 어문종결사를 붙이면은 이 서술문이 어문문으로 전환됩니다. 어문문 또는 반어문으로 전환됩니다. 자, 어문문 반어문 문장 형식은 같고 문맥을 보고 이게 단순한 어문문.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집어서 어문문으로 묻는 반응문제는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또 예문 보면은 원, 여, 효지.
오지. 이것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안. 오지. 아, 이건 원하다. 뭐 이걸 이제 가벼운 명령으로 부탁 또는 명령을 부디 뭐 해라. 너 하는 거 너죠. 인칭 대명사죠. 이때 효는 본받다. 그것이죠. 너는 그것을 부디 너는 그것을 본받으라 하고 가벼운 명령으로 부탁도 명령으로 해석을 교정하고 있고요. 또는 뭐 해주기 바라노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이 같이 쓸게요. 이거 같이 해보죠. 이거 같이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아비야. 이거 볼까요? 이 아 지금 우리가 너라는 뜻은 인칭 대명사죠. 그거는 뭐뭐이다 하는 지정사죠. 지정사. 그럼 다른 말로 연계 동사라고 그랬네요. 너는 너이고 나 오늘 뭐 1인칭 대명사죠. 인칭하고 여기도 앞에가 마찬가지 뭐뭐이다 라는 지정사 연계 동사죠. 라고 그죠.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 했죠. 너이고 여기 해당 접속사가 중간에 생략돼 있죠. 이로 쓰면 되겠죠. 예. 접속사 이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예문 보겠습니다. 지 살 그다음에 이부 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망 월인 지 살 이부야. 자, 문법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때 이는 너라는 인칭이에요. 우리 마리를 이제 접속사를 많이 봤죠. 근데 이제 너라는 뜻이 벌써 너, 마음, 있다. 원리는 원나라 사람이죠. 지는요? 아, 이거는 후치사 주격. 그래서 원나라 사람이 또는 얻는 가이 하는 토시를 조사를 붙여서 해석해야 되겠죠. 원나라 사람이 사람 죽이다. 이건 너예요. 그럼 이부 하면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야는 종결사예요. 어문 종결사예요. 그럼 이 문장은 어문 종결사 썼으니까 어문이죠. 이제 해석이 좀 보이죠? 너는 의문이겠네. 너는 잊었느냐? 이게 되겠죠? 잊었느냐? 의문이 되죠? 원나라 사람이 너의 아버지 죽이다. 아, 이때 죽이다를 있다에 목적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명사형 용언의 명사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를 죽인 것, 죽인 일, 이렇게 그 신화 일 이런 걸 붙여가지고
경청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도 죽인 일을 잊었느냐 하죠. 힘치요. 이제는 이가 너라고 하면 너는 잊었느냐. 왜냐 뒤에 야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니까. 올라라 사람이 지. 올라라 사람이 죽이다. 너의 아버지를 죽이다. 죽인 것, 죽인 일은 잊었느냐. 야는 이 문장에서 종결서를 쓰는데 어문적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이 문장도 어찌 보면은 요것만 놓고 보면은 그냥 서술문이 되죠. 왜냐하면 너는 올나라 사람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다. 서술문이죠. 서술문 끝에다가 어문 종결사를 붙이면은 그 서술문은 어문문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문 종결사 야를 소문해가지고 이 문장은 서술문이 어문문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130페이지 위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 읽어보면 야, 여, 녀, 이, 내는 모두 너의 뜻을 가진 대명사이나 내, 이는 목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자, 이게 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하고 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 성분을 주어 이런 것들은 이건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데 쓰이지 않는다.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칭하면서 우리 자도 있었고요. 분도 있어요. 실제 분. 제분들 뭐 이러잖아요. 제분들 분도 2인칭이에요. 자, 근데 자는 보통 선생 뭐 당신 이런 뜻으로 그러고 이 당신이라는 것이 한자입니다. 한자 당신이 이 당 같이 됐었거든요. 뭐 분은 뭐 그대 교장 선생님이 예를 들면 제분들 제분들 이렇게 제분 모두 제자 왜 제분 같은 소리를 쓰죠. 여러 그대들 여러 너희들 제분들이죠. 자, 그 예문 보면은 아, 이, 수 이인칭으로서 그대 너 혹은 이다 지정사지요. 누구 누구하고는 어문대가 사지 그죠. 어문대가 사람들이 어문대가 사의문대가 의문대가 사람 그 이 문장은 의문문이에요. 그죠. 의문대가 뭐가 하냐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냐?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보면 군, 불격, 간포, 빈시, 지결
시큐 났어요. 이제 문법도 가져가야 되는.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군 불견 견함의 대신부터 관 보 빈신 시큐. 자, 이제 군하는 건 그대 너 한 인칭이죠. 뭐뭐 하지 않다도 되고 그렇죠? 뭐뭐 하지 못하다도 되고 그렇죠? 견하는 거죠. 그렇죠? 보지 않다, 보지 못하다. 관은 누구냐면 관중, 관중에서 관점을 쓰죠. 그렇죠? 관중. 그다음에 관중은 왜 관중은 다 포수. 관중과 포수죠. 그렇죠? 엔드죠. 그렇죠? 관중과 포수죠. 관포하는 건 관중과 포수. 그 다음 이거 뭐였어요? 포수 이하고 지 후치자 주격 실지 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죠. 빈 가난할 때 의 교는 사교에서 사교 대체 관중과 포숙이 가난할 때의 사귐을 보지 않았느냐? 보지 못했다. 또는 보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 요것만 설계 서술력이 있는데, 근데 우리 교재는 보면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의문해놨어요. 의문했으니까 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문점유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이 스프린트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장 자체로는 서술문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서술문을 놓고도 어떤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의문문으로 해석할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서술문만 놓고 그걸 의문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뭐 그런 경우 있다 하면 의문종사가 생략하고 그냥 의문문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그런 그대 인칭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단수로 된 말을 앞에 말을 복수로 만드는 증미사가 됐었죠. 복수로 만드는 증미사. 다시 한번 복수로 만든 증미사 앞에 단수를 복수로 만드는 증미사.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또 배, 또 소, 또 조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런데 복수를 만들어. 요런 말이 등 이런 것들은 단수가 복수가 되는 거죠. 단수가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너라는 것은 너희들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너였자 너에다가 덕을 붙이면은 여동 이런 거 너희들 이래 되죠. 그죠? 너희들 여제 또 너희들 여제 지금 위에 있는 등제 배속초 이거 다 보면 다 물이란 뜻이지. 물이 배 물이죠. 물이 속 물이 배. 그다음 또 여배 요거를 붙여가지고 여배 이렇게 너희들이지 너희들. 그러면 속도부터 시작해요. 여 속에 붙이면 너희들. 그 다음에 이제 너라는 뜻에 꼭 이어만 있는 건 아니죠. 약도 너희라는 뜻 따지겠죠. 그렇죠? 너희라 너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복술락하면 쪼를 붙이도 물론 속을 붙이되 쪼를 붙이면 붙였다 이러면 약조 이렇게 쓰여있다 그런데 여기 덜이라 뜻이죠. 뭐로 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은 약조를 좀 예문을 하나 써놨네요. 예문을 보면은 권 약조 일배지조에서 권 간천 이렇게 써요. 약조 일배지조 너희들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건 1년 한 잔, 술잔, 한 잔. 이거는 천, 천이 앞에 천, 뒤에 천, 천이 천을 꾸미죠. 천, 앞에 꾸미는 게 수시간 천이 있던 이거는 관용은 의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죠. 해석을 한다고 했죠. 술. 이게 한 잔의 술, 일배지죠. 이게 이제 너희들 한 인칭 복수를 만들지 너란 한자로 약을 쓰고 복수를 나타낸 점유사로서 조를 썼어요. 물론 뭐 다른 또 너란 뜻에 다른 한자 점유사를 만든 다른 걸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구원 A, B 그러면 구원하다 A에게 B를 구원하다 이게 A예요. 입니다. 그럼 어떻게 A에게는 너희들에게 그죠? 너희들에게 한 잔의 술을 그죠? 술을 권한다. 자 이렇게 하죠. 인칭 인칭 되면서도 인칭 돼서 공부해 봤습니다. 조금 더 끊었다가 다시 3인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